로봇 조립 계획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9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확장의 두 번째 절인 로봇 자율 조립 계획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로봇 조립 계획과 제품 자료가 통합된 정확하게 말하면 CAD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된 제품 자료를 사용하는 로봇 조립 계획과의 차이점을, 그 장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로봇 조립 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조립 계획은 주로 이제 로봇팔을 뜻하는데요. 로봇팔이 어떤 조립을 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을 옮기고 위치시키고 그러한 어떤 로봇의 전체적인 패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적절한 위치에 조립하기 위해서, 즉 이제 로봇 입장에서는 그것을 위치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 부품을 다른 부품과 조립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위치에, 적절한 상대적인 위치에 를 고려해서 놓는 그러한 활동이 어떤 단위 로봇의 움직임이 되고요. 그런 단위 움직임들이 여럿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완제품을, 조립품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 계획이 됩니다. 로봇 경로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 움직이는, 잡고 들어올리고 이동하고 다시 놓는 이 전체 과정은 하나의 경로가 되는데요. 패스가 되는데요. 위치시킨 그때 그 경로를 결정할 때 이미 위치시킨 부품이나 또는 로봇의 이제 로봇 자체가 거기 위치하기 때문에 로봇의 구조에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로봇 계획은 아주 요소 기술을 적층해서 요소 기술을 모으는 그러한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동작 하나, 어떤 A점에서 B점으로 로봇이 이동하는 동작 하나를 뭐 액션이라고 예를 들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액션들이 모여서 하나의 부품을 이제 이동시킬 텐데 그런 걸 뭐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부품을 이제 이렇게 이동시켜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모여서 어떤 조립품 하나를 만드는 전체 작업, 보통 태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계층화해서 로봇의 작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로봇 조립 계획 과정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로봇 조립 계획자는 그 PDM 시스템하고 CAD 시스템을 통해서 PDM 시스템에서는 이 제품이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제품 구조라든가 BOM 계층을 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AD에서는 이 제품의 형상이 어떤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이 로봇 조립 계획 설계자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로봇 조립 계획 시스템들은 어떤 제품의 형상을 가져오면 일부분을 자동화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CAD로부터 그대로 쓰는 거라기보다는 로봇에서 필요한 그런 형태의 형상 자료를 이제 전환해서 변환해서 그 조립 계획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요. 그걸 이용해서 로봇 조립 계획 설계자가 이제 로봇 조립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봇 조립 계획 설계자는 대다수가 이 형상도 고려를 하지만 실제 티칭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그 로봇팔의 움직임을 하나씩 이렇게 실행하면서 하나씩 모의로 실행하면서 그 좌표를 그 프로그램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파라메터들을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사용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작업이 되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이 변화가 심합니다. 그 변화가 물론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심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제품 형상
모양이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쓰이는 모듈들은 같지만 그것의 조합이라든가 또는 추가라든가 또는 거기서 일부분을 제거하고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각도 이런 로봇 조립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 조립 계획이 제품의 생산에 어떤 바틀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조립 계획 과정은 이제 첫 번째가 로봇 조립 계획에 필요한 부품과 조립 순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부품 리스트하고 제품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역시 부품 형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품 형상을 CAD 데이터, CAD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CAD 파일을 변환해서 조립 계획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어서 또 조립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 일부분은 그 조립 기술자의 머릿속에 들어 있고요. 일부분은 또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로봇 티칭, 물리적으로 티칭을 해서 그 자료를 합쳐서 로봇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조립 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존 로봇 조립 계획은 사람이 로봇 이동 위치나 순서를 하나씩 입력하는, 즉 티칭하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로봇 조립 계획 설계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데 장시간 그 위치라든가 또는 파라메터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이 되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홀류 생산이라든가 개인화 생산 등에 따라서 이러한 제품이 변화가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고려한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또는 AI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로봇 조립 계획을 좀 더 효율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대부분이 어떤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로봇 계획 설계자가 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을 뿐이고 그 아래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한다든가 그러면 또 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제공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화가 생기면 사실 자동화는 더 많은 자료, 더 정확한 자료, 더 완벽한, 완성된 완결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또 준비하는 것들이 특히 일회성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른 기존의 설계 자료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런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뭐 비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데 더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화는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고 자율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품 수명 주기라든가 기존 통합돼서 관리되고 있는 제품 자료와 통합된 형태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자동화를 위해서 더 확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그 사태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존 방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런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품 자료가 아닌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어떤 국소적인 지역적인 그런 자동화라든가 자율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품 자료 통합 제품 자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통합된 제품 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로봇 조립 계획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로봇 조립 계획에 필요한 제품 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선된 로봇 계획 과정을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로봇 조립 계획 시스템은 형상과 제품 구조를 정의한 3D
CAD 모델에서 로봇 조립 계획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제 여기서 CAD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로봇 조립 계획은 제품 형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서는 이 통합된 제품 자료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 자료, 주로 이제 아이템 리스트하고 제품 구조 중심, 그러니까 BOM 중심의 어떤 제품 자료 더하기, 제품 형상 자체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제품 형상 CAD 자료가 파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같이 관리되는, 그러니까 BOM하고 CAD와 같이 관리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기존 로봇 조립 계획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통합된 제품 자료, 그러니까 BOM하고 CAD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때,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지리어, 표준 지리어 SQL을 이용해서 형상도 추출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자료, BOM 자료라든가 아이템 자료, 또 관련되어 있는 연관객체 자료 같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그두 가지를 조합해서 추출할 수 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도 역시 그림으로, 그 번호로 이 그림의 그 순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CAD를 통해서 제품 형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AD는 이제 따로 파일로 독립돼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떤 테이블로, 그러니까 객체로 관리가 되고, 당연히 이런 객체로 관리되기 때문에 제품 구조나 거기서 아이템 리스트와 동일한 형태로 검색하고 또 같이 검색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CAD 시스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PDM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구조나 CAD나 이런 것들을 쉽게 연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계획 시스템은 보면 그이 시스템에서 CAD 데이터베이스하고 BOM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연관만 시킨 게 아니라 그두 개를 연결해서 로봇 조립 계획 자체도 그냥 독립된 어떤 시스템이나 파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OM 중에서 확장된 BOM에 프로세스 BOM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세스 BOM은 우리가 보통 BOM이라는 것은 그 자재들을 쭉 필요 자재들을 연결해 놓은 건데, 거기에 해야 될 일, 자재 더하기 어떤 일, 그러니까 공정까지도 같이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로봇이 공정이라고 보실 때, 로봇의 어떤 그 움직임이 공정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그거를 공정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조립 계획 시스템에서는 이 공정에다가 자리를 저장합니다. 즉, 통합해서 자리를 저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이 조립 정보를 이제 로봇 조립 계획 생성기라는 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 계획에서는 이 공정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을 조정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중심으로 이 조립 계획 설계자가 조정을 하면은 이 조립 계획 생성기는 그 작업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형상 자료에 가서 필요한 뭐 제품의 위치라든가 또는 어떤 부품의 위치라든가 또는 어떤 면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 같은 걸 가져와서 자동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립 계획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이라는 일, 태스크 단위로 이렇게 일을 정의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형상 자료에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쉽게 이런 로봇 조립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로봇 조립 계획 생성기라는 게 추가돼서 얘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기 좀 불편한,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은 뭐 치수를 하나하나 따진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면 이걸 그냥 CAD 모델을 딱 던져주면 그대로 얘가 다 조립 계획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태스크 조립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계획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으로 똑같이 옛날처럼 어떤 위치 좌표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성 같은 게 조금씩 변하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어떤 구성, 컴포지션이 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자료들을 계속 사용해서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때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어떤 도구가 로봇 조립 계획 생성기고, 이 로봇 조립 계획 생성기가 가능한 이유는 제품의 형상, 제품의 구조, 그다음에 공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서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연계를 하기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통합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로봇 조립 계획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품 형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와 함께 검색한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에서 서로 연결된 형상과 제품 자료, 뭐 BOM 자료 이런 것들을 검색을 가능하고요. PDM 시스템 부품 리스트와 제품 구조에 CAD에서 작성한 제품 형상 정보를 파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객체로서 연결해서 각각의 형상 정보를 객체로서 연결해서 관리하고요. 조립계획 작업자는 조립계획 시스템에서 하나하나의 형상 중심의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 중심, 작업 중심의 계획을 하고, 것은 네 번째에 가서 로봇 조립계획 생성기에서 그런 사용자가 정의한 태스크,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형상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최종 로봇 조립 계획을 생성하게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조립 계획과 제품 형상 정보를 통합한다면 우리가 훨씬 쉽게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로봇 조립 계획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조의 공정 객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 객체로서 로봇 조립 계획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뭐 로봇 조립 계획을 필요한 로봇 조립을 검색한다든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BOM에서 변경,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데 훨씬 유리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통합되어 있는 자료들을 계획 생성기가 제품 구조에 연결된 부품 형상 정보를 검색해서 세세한, 필요한 그런 세세한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것은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기계가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훨씬 정확하게 그런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된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로봇 조립 계획 생성기가 자기가 유추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할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AI나 빅데이터를 이러한 로봇 조립 계획에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때 AI나 빅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은 제한된 여기서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추론이나 그런 것들을 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추후에 사람이 이제 간섭이 배제되는 완전 자율화된 시스템의 어떤 중간 단계, 그것들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통합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로봇 조립 계획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제품 형상 기반 작업 대신 굉장히 이제 그 형상들을 따라가면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사람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거를 작업 기반으로 어떤 작업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작업에 맞춰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형상 정보들, 치수 정보들이나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조립 계획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로봇 조립 계획에 필요한 조립 순서와 자푸 결정에 참조할 수 있는 제품 구조에 연결된 공정과 제품 형상 자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품 형상 자료는 연결된 CAD 데이터베이스에서 하고요. 공정 자료는 로봇의 공정 자료는 역시 BOM 제품 자료에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공정 자료에서 가져오고 또 거기에 저장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통합된 제품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 중심 조립 계획과 형상 정보 기반의 좌표 계산을 분리한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뭐 하나하나의 어떤 형상 좌표를 CAD 좌표를 이렇게 고려해서 작업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은 기계가 하고, 그다음에 큰 어떤 식으로 이런
조립을 할 때, 작업들을, 로봇의 작업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이 처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질문을 살펴보면은요, 형상 기반 로봇 조립 계획 작성과 작업 기반 로봇 조립 계획 작성의 차이와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작업 중심일 경우에는 이 형상 정보를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도와주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형상 정보를 그 작업에 맞도록 갖다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들을 작업하는 굉장히 그 CAD 안에서 세세하게 어떤 포인트 포인트 위치 이런 정보를 작업하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완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도 그 작업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사용하니까 그때는 다시 하나하나 좌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작업의 뭐 순서를 변경한다든가 또 재사용하면서 부품이 변경될 테니까 그 부품 변경은 자동으로 그런 치수나 그런 것들만 가져와서 그 전체 작업, 똑같은 작업 흐름에 치수만 변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동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중심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조립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로봇이 조립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 부품들을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에 그러니까 로봇 작업의 어떤 순서를 뜻합니다. 로봇 조립 계획 자율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먼저 제품에 대한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제품 자료 자체가 그냥 독립적으로 제공돼서는 안 되고 기존 우리가 통합돼서 관리되고 있는 기준 자료들과 연결된 잘 통합된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제품 자료가 준비되어야지만 뭐 자율화라든가 또는 뭐 AI 빅데이터 적용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예로서 우리가 CAD 데이터베이스를 제품 자료 그러니까 뭐 제품 구조 자료와 아이템 자료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공정 그러니까 로봇의 조립 계획을 공정이라는 걸로 통합한 그렇게 세 가지가 통합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이런 로봇 조립 계획 을 했을 때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